예, 제 옆에 저널리스트 우리 장인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요즘에요? 국회에도 무슨 참고인으로 나가시는 것 같던데. 참고인으로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예정인데 뭐 발언 기회가 저한테 많이 안 주어지진 줘요? 안 줘요? 않더라고요. 예, 다른 핫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줘야 되는데 말이죠, 나중에. 아무래도 오늘 핫한 뉴스는 이제 명태균, 뭐 강혜경인데, 요거는 한번 관점을 갖고 이건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냥 늘어놓으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먼저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그 저널리스트에서 취재 보도하시고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하신 분이 반응이 아주 놀라웠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막 저한테 전화 오고 장인수 기자 그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던데. 그래요? 누구냐? 지금 어떻게 좀 그동안의 개요라든가 후속 취재 반응 또 무용과 그 교수가 국회에도 나왔었죠. 정무위원회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간단한 내용은 체육, 구체적으로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2020년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공공정책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뭐 연구 실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양대는 다시 이 사람을 공대 교수로 바꿔줘요. 그렇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뽑는다, 공대 교수로 바꿔주는데, 근데 좋아, 하여튼. 역시 체육 석박사 학위는 있지만, 공학 관련 석박사 학위, 뭐 연구 실적 거의 전무한 체육 사람. 박사학위가 있어요? 예, 체육으로는 석박사 학위를 아, 땄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공대는 없고.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정부가 450억에 가까운 R&D 예산을 이제 무용, 체육을 전공한 김 교수한테 네. 몰아주죠. 이게 이제 제가 보도했던 그 사람 내용이고, 실명이 김형숙이죠? 김형숙 교수입니다. 김영숙 교수 뒤에는 김창경 한양대 공대 교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2021년도에 289억 원의 R&D 예산을 뗄때 내가 힘을 써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한양대 김창경 교수인데, 김창경 교수는 MB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져 있어서 대선 캠프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과학기술 쪽그 공약들, 정책들을 담당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하고 도왔던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교육과학기술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이게 이제 장관직인데, 특보가 장관급인데, 그거는 근데 건강상 이유로 금방 물러났고, 다시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디지털 정부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이것도 장관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두 번이나 장관급 자리에 계속 올랐던 사람이고, 김창경. 김창경 교수가, 김형숙 교수도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되게 황당한 게 그건 대통령 산하입니까? 대통령 직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든 기구예요. 자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무용과 무용과 교수가 있는데. 디지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그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 경제수석 밑에 있던 과학기술 비서관을 과학기술 수석으로 올려요. 초대 수석에 이 무용을 전공한 김영숙 교수가 물망에 오릅니다. 유력하다고 언론 보도가 이미 다 났어요. 근데 황당하죠. 과학기술을 전공한 적도 없고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될 뻔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임명 직전에 임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무용과 과학의 융합이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 그 얘기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 나와서. 국감이든 어디든 그 자기가 어떤 자기가 전공한 체육, 그걸 이제 자기가 체육이나 무용이라고 안 하고 움직임이라고, 자기는 움직임을 전공했다, 움직임이 그래요?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공학이랑 접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융합 산업이래요? 융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논문이라도 하나 있대요? 공저로
이름을 올린 논문들이 많은데 뭐 잘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공저라는 게 자기가 예, 일저자가 아닌 이상 네.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의견 주고 공저자로 올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네, 내기 전에 밥도 사주고 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도 내용 지난번에서도 네.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게 보도 내용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지인들이 친구들이 R&D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여기 권성동 의원이 또 나와요. 거기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네. 권성동이가? 289억 원의 R&D 예산을 2021년도에 주고 2024년 올해죠. 올해 다시 160억 R&D 예산을 지급하는데 네. 김영숙 교수가 다 관련이 있죠. 특히 289억 원, 2021년도에 지급했던 289억 원은 김영숙 교수가 책임 연구자예요. 연구 책임자. 근데 289억 이 정도 되면 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업도 붙고 뭐 다른 대학의 연구팀들도 또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백억짜리 R&D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들어갔는지 중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건설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건설사가? 예. 이상하잖아요. 이 연구 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뭐 비대면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네. 우울증 치료제가 그냥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치료제. 네. 예, 그래서 개인별로 AI로 분석해서 예. 맞춤형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는 게 정확한 연구 그 프로젝트인데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걸 디지털로 개발하고 이런 거에 건설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권성동이가 초기한 건설사예요? 신화라는 건설사인데 신화. 권성동의 사촌이 오너인 건설사입니다. 뻔하죠. 이 건설사는 강릉을 소재로 한 본사가 강릉에 있고 강릉 토박이 이 업체인데 네. 주로 서울에서 하는 이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왜 강릉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건설사가 예,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참 웃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나눠 먹느라고 하여튼 난리가 났구만.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분석 중인데 네, 네. 이 R&D 예산을 타면 이걸 빼먹는 방법이 특허권, 기술 이전 이거 갖고 많이 장난을 친대요. 아 그래요? 예, 기술 이전 비용. 그다음에 특허권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걸 갖고 정확하게 이제 새로 개발한 특허권이니까 정해진 단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친대요. 돈을 해먹을 때 특이하게 특허권을 신화가 가지고 갑니다. 건설사가 특허청에다가 신화가 이미 특허를 출원해서 신화 거예요. 특허가 대단하죠. 그건 뭐 종목이나 자기 그 사업자 등록 중에다 종목이나 업종 추가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건설사 이름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냥요? 네. 이 개발한 뭐 특별히 R&D 예산을 갖고 개발한 내용 중에서 하나를 갖고서 신화라는 건설사가 특허청에 특허를 이미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권성동 사촌이 네. 운영하는 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또 다시 판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신화가 들어왔는지 뭐 신화가 들어온 명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우울증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그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 이 컴퓨터 디지털 기기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움직임, 표정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그거를 움직임을 캡처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실이다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뭘 모션 캡처 같은 걸 붙여놓고 그 사람 공간과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그걸 이제 신화가 했다 이거예요. 뭐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대단한 뭐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술 이전을 신화로 했고 신화가 특허를 낸 상황입니다. 김영숙 교수는 그때 국감 정무위에 나왔던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거기서? 나와서 이제 뭐 움직임을 전공했다. 자기가 뭐 그 뭐 열심히 그 저기 연구한 실력자다. 뭐 이런. 뭐 한양대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교수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에서는 뭐 얘기가 없습니까? 1차?
아,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비공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여갖고 네. 예, 그걸 뭐 굳이 언론에 나와서는 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약속을 하고 설명을 드는 거여서 네. 얘기할 건 없는데 그냥 아무튼 대략적인 취지는 네. 한양대가 그렇게 김영숙 교수한테 휘둘리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 그렇게 이제 입장을 아.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황당한 거는 네. 이 보도가 나가고 김영숙 교수가 일주일 만에 의원회관을 찾아가요. 일주일 만에요? 네, 의원회관을 찾아가요. 네, 왜요? 그 왠지 모르는데 그리고 권성동 의원실에 들어갑니다. 아, 그 날짜가 10월 아. 10일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 네, 저희 방송하고 일주일 권성동하고 만에. 뭔가 유착 관계가 신화라는 건설사도 그렇고 그죠? 네, 뭐 이 일 때문에 찾아간 건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 보도 저희 보도하고 나서 한양대나 이런 데는 지금 약간 뭐 흔히 말하는 발칵 뒤집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이게 본인으로서는 뜨거운 그 이슈인데 그 민감한 시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을 찾아갔다. 권성동의 사촌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김영숙 교수는 그 방송이 나가고 저랑 또 같이 이 보도를 한 굿모닝 충청의 최용규 기자 그리고 예, 예. 제보한 그 한양대 보건학과의 송기민 교수 세 명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뭐가 허위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 보도로 인해서 자신의 업무가 방해받았다. 이 R&D 프로젝트 하고 네.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를 방해받았대요. 정 기자한테는 뭐 들어온 거 없고요. 아, 그러니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벌써요? 형사고소를 했는데 웃긴 게 형사고소를 10월 8일 날 했어요. 예. 10월 10일 날 경찰서에서 전화 옵니다. 출석하라고. 이틀 만에. 그래서 너 당신 고소인 조사는 했냐? 안 했대요. 일정만 잡아놨대요. 근데 이제 시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당신들한테 알려준다. 당신들 방어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수사기관에서.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조사부터 예. 하고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고소인 맞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예. 아 이게 범죄 혐의가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더 수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거는 이제 조용히 있어라 뭐 그런 거겠네 뭐 압박하려는 예. 그런 걸 보입니다 성동 경찰서인데요 예. 네, 그냥 성동 경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양대랑 거기도 아, 카르텔처럼 그렇구나. 비슷하게 유착이 돼서 아니 원래 우리 장 기자님 거주지 경찰서로 그 넘기게 돼 있는 보통은 그러니까 넘기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하죠. 예. 왜냐하면 이 고소고발 명예훼손 이런 거는 해봐야 내가 무슨 귀찮거든. 예, 빚도 안 나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막 진짜 한숨 쉬면서 전화해서 아 이거 주소지가 어디냐 그래갖고 그쪽으로 넘겨드리면 편하시겠냐. 저야 편하죠. 아 예,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기거든요. 예, 어떻게든 손 털려고. 좀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성동경찰서는 특이하게 신나서 전화를 했어요. 고소 들어왔습니다. 출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변호사 선임 하실 거죠? 막 이러고 신나서 저한테 전화하고 저기 송기민 교수한테 전화하고 굿모닝 충청한테 전화하고 신나서 그렇게 고소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성동경찰서로 나오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자, 또 저널리스트에서 또 하나 집중 취재 보도하신 거 있죠? 예. 그 동영상 준비하신 동영상을 보고서 아 예. 네, 하시는 게 낫겠죠. 예, 예. 1편 있습니다. 정 PD. 예. 제가 세 편을 올려 놨는데 처음 거. 예. 그거부터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동영상 준비한 동안에 잠깐 얘기를 해. 네. 제가 단톡방에 올려 놨습니다. 정 PD.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계속 이제 뭐 연속 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양대 거는 아니고 이제 군. 아, 군. 군으로 이제 군피아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군피아 관련해서 많이 기억나시는 게 그 10만 원짜리 USB USB 하나를 10만 원에 납품받아서 샀던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쪽이 또 심각합니다. 네. 네. 한번 동영상 먼저 보시고 네. 시청자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에서 보도한 지난달 거죠. 9일 네. 캐나다 토론토의 한 사격장. 국내 업체 두레텍이 개발한 고성능 탄환의 성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의 요청으로 두레텍 탄환이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방탄 성능의 국제 규격으로 사용되는 미국 NIJ에서 레벨 3 인증을 받은 방탄복 플레이트로 시험해봤습니다. NIJ 레벨 3 인증을 받으려면
15m 거리에서 7.62mm의 탄환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군대가 NIJ 레벨 3 인증을 받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레텍의 5.56mm 고성능탄 6발을 15m 거리에서 발사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6발 모두 관통했습니다. 이번엔 100m 거리에서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오,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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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번에도 3발 모두 깨끗하게 관통했습니다. 5.56mm 제식 소총탄이 방탄복을 뚫는다는 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결과. 비교를 위해 구경이 더 큰 7.62mm 윈체스터 M80탄도 쏴봤는데 100m는 물론이고 15m 거리에서도 방탄복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두레텍 고성능탄의 위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엔 더 강력한 NIJ 레벨 4 방탄복 플레이트로 시험해봤습니다. NIJ 레벨 4는 15m 거리에서 7.62mm 일반탄뿐 아니라 철갑탄도 막아내야 합니다. 7.62mm 철갑탄은 방탄복을 뚫기 위해 개발된 총탄. NIJ 레벨 4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탄복입니다. 15m 거리에서 두레텍 고성능탄 5.56mm 6발을 사격했습니다. 6발 모두 깨끗하게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100m 거리에서는 뚫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7.62mm 고성능탄을 100m 거리에서 발사했습니다. 모두 11발을 쏴서 10발이 명중했는데 이 중 9발이 레벨 4 방탄 플레이트를 관통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방탄복 레벨 4인데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뚫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뚫어서 그런지 개발자로서 조금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두레텍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지난달 말 우리 군에 제출했습니다. 두레텍은 5.56mm 고성능탄을 현재 우리 군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K-100탄과 비슷한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지난달 이거는 광고해서 뭐합니까? 네. 일반인들한테 무기를.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취재하신 건지. 일단 저거 개발하신 분은 김영세의 전 중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이었는데 10년 전에 이제 중령으로 예편했는데 네. 평생 무기만 만든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무기만 계속 개발하는 보직에 있었고 네. 네. 무기 만들던 사람인데 이제 군복 벗고 나와서도 계속 무기를 개발한 거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포병 장교로 야전에 있을 때 포병 장교로 주로 있었다라고 그래요. 네. 포의 사거리. 포는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면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포를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적군보다 우리 포가 사거리가 더 길면 뭐 사거리 네. 바깥에서 때려갖고 다 예. 박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총알부터 개발한 건데 뒤에다가 이제 포탄 뒤에다 바람이 지나가는 홈을 파서 공기 저항을 줄인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무게 중심을 그 탄의 앞부분으로 당겨서 앞부분이 좀 덜 흔들리게 그래서 비행 안정성을 네. 증가시킨 건데 이걸 포탄에 적용해서 자기가 포를 쏴볼 수가 없잖아요. 민간인이 네. 어디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총알부터 만들어 본 겁니다. 총으로도 쏴서 되면 되겠지. 네. 이제 총은 국내에서는 쏴보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계속 사격장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개발한 건데요. 총에다가 적용을 해서 쏴봤더니 일반 그 제식 소총탄인데도 지금 보신 것처럼 방탄복을 뚫을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비행 안정성만 증가시켰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무슨 저게 특수탄이 아닙니다. 가격이 일반 탄하고 똑같아요. 군에서 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포탄에 적용해서 포탄도 해보고 이렇게 총알도 좀 이렇게 군에 납품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간단한 건 지금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왜요? 그
이미 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그 아, 방산 산업이라는 거는 카르텔이 딱 돼 있어요. 방위 산업청과 몇몇 대기업 말고는 예, 누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저런 특히 개인 예, 중소기업이 무슨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끼어들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저거를 영상으로 저 영상 말고 이제 사실 이제 틀진 않았는데 제가 네. MBC에 있을 때 1년 전에도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네. 장갑차에 들어가는 그 방탄강 예. 또 장갑차에 철갑도 뚫어요. K2 소총이. 오, 그래요? 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신무기네 완전히. 그렇죠. 예. 그게 무슨 텅스텐을 입혔다거나 무슨 열화 우라늄을 뭐 적용해서 막 이렇게 뚫는 그런 특수탄들이 있는데 그런 비싼 탄이 아니라 그냥 일반 탄. 네. 탄 하나에 뭐 500원이다. 그럼 똑같이 500원에 만든 탄입니다,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뒷부분에 홈을 파고 저기 무게중심 앞으로 좀 땡기고 네. 예, 관통력을 지키기 위해서 탄팁을 살짝 강화하긴 했는데 뭐 요런 정도 해갖고 기존 총알보다 더 그 비쌀 이유가 없는 네. 거의 같은 재질로 해서 만든 탄인데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10년째 대한민국은 도입을 안 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그 카르텔이 이건 있다. 카르텔이죠. 예. 방위산업체하고 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더 아는 것도 있는데 이 제보자분이 저한테 아직까지는 그 보도를 하지 말자. 예. 외국에 나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심을 한 건 아니고. 혹시나 이분이 만드는 기술을 다른 방위산업체에서 뭐 도용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려고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기술력을 입증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네, 보셨지만 네, 알겠지만. 네. 그래서 이걸 납품하려고 했더니 대기업이랑 경쟁 입찰을 해야 돼. 저거는 원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서 신속 획득 시범 사업으로 이미 12만 발을 납품했거든요. 특전사에다가.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성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납품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 납품을 안 받고 대기업도 들어와. 그래서 경쟁해. 예. 대기업이 기술력이 없잖아요. 총은 이 사람이 개발한 거고 특허권도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심하는 거는 대기업 데리고 들어와서 괜히 이제 특허 분쟁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소송하게 하고 그냥 자기 고사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나갈 생각을 이제서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거 대한민국에서 안 됩니다. 그냥 외국 가셔야지 이건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저는 한 이게 10년 동안 제가 취재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쭉 알아요. 2014년에 처음 만나서 이제, 네, 10년 네. 동안 작년에 리포트를 하기도 했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영상 보면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영상을 보여줘도 네. 저 텅신 테탄이야 이렇게 의심해요. 다들 일반 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니 돈 주면 저거 일반 탄보다 10배, 20배, 100배 비용 들여서 만들면 누가 저렇게 못 뚫어. 그러니까 뚫는 이미 기술은 있어요. 특수탄을 만들면 엄청 비싸죠. 일반 총으로 쏘기 힘들죠. 네. 또 특수총을 사용해야죠. 근데 일반 K2 소총에 일반 총탄처럼 넣어서 쏴도 네. 저런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외국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몇 달만 더 지켜보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후속 취재 되면은 또 우리 장 기자님. 네, 네. 자, 우리 명태균 얘기 좀 할까요? 네네. 어제 명태균 국감 보셨습니까? 법사위 국감에 강혜경 씨 나온 거. 제가 바빠서 다 보진 못하고요. 네. 예, 예, 이제 조각조각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거 예, 핵심 네. 내용들은 좀 봤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폭탄적인 저는 이제 그 대중의 이게 감이라 그럴까? 오빠. 아니 그게 예, 예. 다른 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오빠 이게 크더라고. 오빠가 예, 윤석열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강혜경 씨가 딱 증언을 했어요. 예,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저 기자로서 말이죠. 아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그 우리의 의심이 이제 더 이제 확신 뭐 이미 다들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미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 남편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내가 다 해줘야 돼 라고 사실상 바보 취급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 만나서 이제 디올백 받을 때도 네.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 네. 대통령이는 자리가 원래 그래요.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남편이 대통령인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예, 남편은 아유 목사님 나중에 저랑 한번 큰일 한번 같이 하시고 예, 남북관계 제가 해결할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대선 준비 과정에서부터 최재형 목사랑 뭐 카톡이나 대화 보면 이미 남편은 없어요. 대통령이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엄청난 사람인데 한마디로 그냥 무시를 하거든요.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남편을 진짜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나서서 남북관계 해결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목사 만나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리고 김대남 또 최근에 보도했죠. 네. 김대남 그 선임 행정관이 했던 말들. 그냥, 아우 지가 뭘 알아. 뭐, 네. 말을 듣나. 지도 잘하고 싶겠지. 안 되잖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혹은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냥 네. 거의 진짜 바보 취급하고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절절매고 그 이유가 뭐 이런 거죠. 이번에 명태균한테서도 또 똑같이 발견되는 거죠.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 보면. 예. 근데 이제 지금 명태균은 김건희는 남편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했고 거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명태균도 뒤늦게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친오빠다 네. 저거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사실 저는 지금 지난번 제 방송에서 네. 아니 둘이 친아빠라고 하니까 일단 친오빠라고 일단 당분간 믿어주자. 왜냐하면 이제 그 서로 양측의 당사자가 있는데 이쪽도 A라고 주장하고 A라고 주장하면 일단 A인 것으로 일단 언론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저희 시청자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장기자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대통령 된 다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기간에도 이미 그렇게 오빠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한간에 얘기하는 뭐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요즘에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정치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완전히 자기 윤석열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수단화시켜서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봤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되는 거네. 그쵸.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 아니 지금 명태균과의 카톡 내용 자체가 집권하고 나서가 아니라 집권 전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대성으로서 뭐 국민의힘 입당하지만 하던 시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진짜 남편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충격적이죠. 예. 자기 대선 후보인 자기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 남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이라는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 비전이나 아니면 혹은 무슨 뭐 신기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론조작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을 지금 자기가 모셔서 뭔가 한번 조언을 구하고 우리 남편을 돕게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가 뭘 한다고 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제 드러난 사실이 명태균이가 김건희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쫙 모아졌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선생님이라고 막 얘기했지만 어제도 보면은 그 뭡니까 꿈을 통해서 앞날을 알려줬다.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루 늦춰서 외국 출발할 때 하루 늦어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그런 거 아니냐. 그 박태균 의원이 질문하니까 또 조선일보 이동훈 기자 알잖아요. 네, 예,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실 대변인 됐죠. 그런데 명태균이가 기가 안 맞는다. 그래서 열흘 만인가 뭐 그만뒀다는.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죠. 그때 왜 그만뒀는지 약간 의아했었어요, 그죠? 하여튼 뭐 평소에는 김건희에게 반말조를 하고 김건희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이전에 항상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할 때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늘 있어요. 항상 정치권에는 정치인들 많이 가서 전 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정치인들도 많이 가서 전 봐요. 맞아요. 자기가 뭐 당선될지 안 될지 뭐 어느 지역구 나갈지를 정을 많이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재미로 얘기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무속에서 지배당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어떤
그 자신감을 얻고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운칠기삼이라고 약간 뭐 좀 기세를 탄다라고 그럴까 뭐 그런 차원에서 자기 어떤 좀 리프레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지고 좀 이렇게 뭔가 깨름직한 거 있으면 그냥 그런 거 떨쳐버리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까지여서 우리가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정치인들이랑 네. 기자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무슨 대선 후보가 그리고 기자들이 실제로 또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점집 가서 점을 봐서 정치인한테 선물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어요. 어떤 정치인이 이제 출마하려고 그러면 친한 기자가 가서 그 정치인의 어떤 그 뭐 생년월일이나 뭐 예, 태어난 생시 같은 것들을 알아서 사주를 본 다음에 아, 뭐 이번에 운이 좋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렇게 기자도 또 덕담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반장난으로 그렇지. 했던 건데 이 정부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재미, 장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게 실제로 이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치. 의심을 하는데 기자들이 예.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를 정식 기사로 갖고 오는 게 맞나?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예. 이게 맞나?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의심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의심은 있는데 또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또 공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전본 다음에 그 전본대로 정책을 김건희 여사가 얘기해서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근데 사실 그게 입증은 어렵잖아요. 여기도 몰카를 누가 심어놓고 여기도 그치? 도대체 몰카를 심어놔야 되는데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거의 뭐 팩트로 거의 이제 입증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자로서는 야 이런 걸 기사로 갖고 와서 우리가 정색을 하고 자못 진지하게 이런 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기자들도 이제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성 매체에서는 이걸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쓰지는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자 이 기존 기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늦어요 속도가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예. 기자들은 자기 검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데스킹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게이트 키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있지 않나 지금 현상은.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연스럽잖아요. 게이트키핑. 이거 무속을 들고 오는 게 맞느냐. 제가 있었던 뭐 MBC 공중파. 네. 이거 되게 꺼려하는 일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아. 마치 무속이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장 방송심의위원회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미신 이런 거는 예,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주제잖아요. 예. 하여튼 근데 어제 뭐 하여튼 명칭은 리스트다 뭐야 하고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기자시니까 장 기자께 한번 여쭤. 명태균에 관련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천 장사한 거, 예. 그다음 여론 조작한 거, 최근에 터져 나오고 있는 창원으로의 국가산단 유치해서 뭐 땅 사놔라. 이 세 가지인 거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인 거고. 그렇죠. 예, 예.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한 이제 그 갈래들이 공천장사, 그러니까 여론조작. 여론조작은 지금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저는 처음에 다른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이제 공천 개입 실제로 했나?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 들어온 거 보면 아 명태균이 여론조작, 그러니까. 한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이제 홍보다 2% 더 높게 나오게 해 네, 네, 네. 하라고 막 지시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지금 강혜경 씨도 저기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근데 이제 네. 지금 어제 나온 거 보면 이준석 이준석이 또 김영선 공천 줄 테니까 김영선이 여론 높게 여론 그 결과 높게 나온 거 몇 개 갖다 주세요 그럼 공천 줄게요 라고 지금 예. 지금 명태균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네.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뭐 이준석은 지금 뭐 윤석열이랑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짐짓 뭐 짐짓?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전체가 이거 폭파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 그게 맞다라고 하고 명태균이 실제로 그런 대화가 담겨 있는 어떤 카톡이 됐든 통화 녹음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까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공개 수사에 의해서 공개가 되거나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명태균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막 나 건들면 다 폭로해? 지금 이러면서 지금 자해 공갈 일단 비슷하게 지금 명태균은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하면 다 그렇죠. 까겠다. 아니 명태균 어제 워딩도 웃긴데 검찰 수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방향에 맞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도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검찰 수사라는 거는 검찰이 알아서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 한나 피의자가 지금 검찰 수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지금 이거 다 뭐 공개해? 네.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진짜 자해공갈단인 거죠. 네. 네. 그런 거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일 없고 예.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제 도박판에서 서로 패만 쪼듯이 예. 제가 어떤 패를 들고 있나 지금 판에서 어떤 거 하나 또 쓱 예. 얘기 안 되는 것부터 까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거 들고 있고 그거 계속 하겠죠. 국민들은 계속 그거 보면서 시달려야 되는데 아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권을 바꿔서 수사기관이든 뭐든 다 정말 다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하고 디올백 불기소하고 예. 그리고 뭐 창원지검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 벌써 여러분들 많이 이거 1년도 더 된 수사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사실 수사기관에서 하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수사했으면 이거 다 나왔을 얘기인데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완전히. 아 그렇죠. 왜 김영선한테 세비의 절반이 아니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세비의 절반을 꼬박 따박따박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딱 맞춰서 이거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렇게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를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확인이 돼서 검찰이 언론에 대고 브리핑을 했어야 될 얘기인데 네. 검찰은 이제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예,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죠. 도이치하고 디올백에서 보여줬던 대로. 이것도요? 아니 뭐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뭐 창원지검은 뭐 어디 별나라 검찰입니까? 그 검찰이 그 검찰이지. 아 그럼 이건 명태균이면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제 그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에, 시청자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있다라 그러면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희망 고문을 당하는 아 언제 명태균이 폭로할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태균 인터뷰 한번 해봤으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명태균이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계속 그 입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공개하는 거 보면서 어 뭐가 이제 폭로되나? 뭐가 드디어 이제 판이 뒤집어지나? 근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태균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공익 제보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자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언론도 매체마다 딱 자기가 초이스하면서 즐겨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 자꾸 이런 식으로 건들면 니네도 한번 다쳐볼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과감하게 하면서 세게 메시지를 주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흔히 말하는 예, 뭐. 속으로 아닥한다고 하는데 진짜 딱 그 모양이죠. 다 입 다물고 있죠. 오세훈 뭐 고발장 써놨다고. 아니 고발을 하지 왜 고발장을 써놔. 홍준표 뭐 갑자기 민주당 보러 도와달라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지금 다 그냥 뭐 김재원 그냥 아예 거의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아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서로 이제 서로 쪼고 네. 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끈기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변수는 강혜경, 언론 이런 데서는 이제 한번 물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명태균이 지금 그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한 거. 예. 그리고 공천 개입해서 김영선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따박따박 받은 거, 그 대가로.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디올백 받은 것도 명확한데도 뭐 덮긴 했으니까 뭐 검찰한테 기대할 건 없지만 이걸 갖고 계속 언론과 뭐 이제 마음을 굳힌 강혜경 씨는 계속 뭔가를 떠들 거기 때문에 명태균은 계속 그럴수록 자기의 처지가 곤란해지고 그 쪼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도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은 계속 있죠. 예. 근데 그게 쉽게 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하겠다 그러던데 국민의힘에서 화들짝 놀랐다 그래요. 이거 특검법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것도 반대할까요? 아 당연히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예, 이거 자기들 이제 아니 이 리스크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였는데 김건희 리스크였잖아요. 맞아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제
뭐 출당시키고 내보내고 그렇지, 다음 대선 주자 세워서 네, 가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그림이었는데 네. 아니 지금 이준석 나오고 홍준표 나오고 오세훈 나오고 지금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자들 지금 이름이 다 나와요. 다 명태균한테 자 지금 여론조사 지금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뭐 제대로 해줬겠어요. 그리고 명태균한테 부탁할 때는 부탁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폭파되게 생겼으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디올백이나 이런 거보다 더 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은데 뭐뭐 네. 뭐 그래도 봐야죠. 또 뭐 아. 혹시 뭐 이탈표가 나올지 뭐 어떨지. 마지막으로 지금 조중동의 사설이나 언론 논조를 보면은 완전히 김건희 버리기로 완전히 굳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뭐. 그럼 왜 그렇다 보세요? 아니 뭐 보수 언론도 자기네들이 그 실드를 쳐주려고 해도 안 되는 수준 간 거죠. 무속에 심각하게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정권 네.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이번 정권이 훨씬 심한데 보수 언론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사실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동반자로서 지금까지는 그냥 기사를 쓰고 이렇게 보수 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었다면 하나의 네. 그냥 국정운영 사실상 파트너로서 조중동이 합세를 해서 맞아요. 검사들과 기자들이 결탁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줄이었던 사람들을 좀 떨쳐내고 보수 정치인들을 오히려 떨쳐내고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들 이 검사 라인과 기자들이 오히려 끈끈하게 결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중심이 돼서 만들어낸 권력인데 뭐 김건희한테 다 밀려서 뭐 주워 먹는 것도 없고 사실 많이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예, 없고 그것도 없고 예, 김건희 저러고 있고 그러니 뭐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같이 순장조가 될 이유는 없겠죠. 아, 예. 장인수 기자께서 이 분석해주고 해설해 주는 게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정확하시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예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명태균 건은 뭐 쉽게 죽을 이슈는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쉽게 폭로가 되진 않을 거다. 계속 이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명태균을 궁지로 몰아서 뭔가 이렇게 명태균이 극단적인 어떤 폭로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인 게 아닌가. 명태균의 어떤 선의에 기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빵 하고 폭로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궁지에 몰려서 뭐 구속 아 진짜 나 이제 이대로 구속되고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와야지 이제 아마 폭로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상황은 쉽진 않은데 아무튼 네. 아무튼 좀 그래서 예 좀 네. 끈기를 가져라.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한 1주, 2주, 3주 또 한 달이 가면 사람들이 지쳐서 글쎄 말이에요.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지. 예 예. 다 이두저도 보기 싫고 막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조금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좀 팔로우하면서 어떻게 이제 기사 나는 것들을 남의 집에 네, 불난 네. 거 그냥 그렇죠 구경하는 심정으로 지금 당장은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